겨우 선호 상자 팔았네요. 아, 어떡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한 상자 얼마라고요? 아, 예. 8,000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고 유니랍니까? 됐고요. 카드 되죠? 아, 저희가 현찰가로 싸게 파는 거라 카드는 좀. 많이 살 건데? 그래도 안 돼요? 아, 사모님, 이게 수수료 떼면 저희가 남는 게. 얼마나 사실 건데요? 한 7상자 정도? 카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어주세요. 카드는 여기요. 점장님, 이래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트가 어디라고 카드를 받아요? 일단 남든 안 남든 다 팔고 봅시다. 이거 쌓아두면 쓰레기밖에 더 됩니까? 내가 마트에 얼른 뛰어갔다 올 테니까. 아, 아니요. 제가 갔다 올게요. 카드 주세요. 박 과장, 멸치 실어드려. 아니요, 저 점장님. 아, 점장님, 저.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트가 조금 멀어서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면 진작 말을 해주던가. 길바닥에서 뭐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어? 저기 오시네! 점장님! 어, 빨리요! 점장님, 빨리! 점장님! 점장님! 어, 어떡해! 아. 점장님, 괜찮으세요? 이거 얼른 갖다 줘. 아, 예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참, 예예. 예. 아, 지. 저 전형에 일어설 수 있겠어요? 아니. 아무래도 접질린 것 같아. 여기요? 아! 준호가, 네 핸드폰 진동 소리야. 그래? 누구지? 여보세요? 아, 네, 박 과장님. 박 과장님이 저한테 무슨 일로? 네? 부장님, 그이가요? 아, 진짜 얼마나 다쳤는데요?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대영이 아빠가 다쳤대? 그런가 봐, 응급실에 있대 지금. 전화해, 궁금하니까.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아 제가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점장님. 언제?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거 뛰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 저 제가 연락드렸어요. 아, 쓸데없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 다쳤으니까 당연히 연락을 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쳤어요? 허들갑 떨지 마. 별거 아니여. 박 과장님. 아, 저 인대가 찢어졌대요. 응급처치는 다 했는데 당분간 목발을 좀 짚어야 한대요. 박 과장, 수고했어. 먼저 들어가 봐. 예. 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모님. 네, 그러세요. 박 과장님! 네, 예, 사모님. 이랑 박 과장님이 왜 KG마트 조끼를 입고 있어요? 이거요? 저, 부장님이 그... 박 과장! 들어가 봐. 예. 이만. 왜 당신이 마트 조끼를 입고 있냐고요?